방글라데시 그 사전에 보면은 한글로 적혀 있어요. 한국 사람인데 방글라데시 사전은 거기 뭐라 되냐면 해가 떴다, 동이 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 지하자 좋다를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슈로즈 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한글로 슈로즈 왔다. 자, 우리말로 뭡니까? 지하자 좋다입니다. 지하자 좋다. 근데 이제 이 지하자 좋다 발음을 또 어디서 했냐면은 아메리카로 넘어갔어요. 이거 비슷한 발음했던 사람들 아메리카 넘어가가지고 멕시코 아즈텍이 있습니다. 멕시코 아즈텍. 아즈텍 사람들 중에 나후아틀이라는 말을 하는 부족이 있어요. 나후아틀. 부족 이름도 되고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들도 되고 그 나후아틀 사진이 요만한 손바닥만 해요. 이 사진이 있어요.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블레스 찾아보면은 지왈리 짓리 이렇게 돼 있어요. 지왈리라고 돼 있습니다. 지왈리 짓리. 이게 지금 블레스라고 돼 있어요. 블레스가 뭔가 축복하다, 기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맞아요. 블레스. 왜냐면 저기서 제사를 막 지내고 있어요. 그럼 한 분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친구끼리 야, 저 사람들 뭐하노? 그럼 옆에 친구가 말은 뭐 하늘에 제사 지내네. 연기 피우고 뭐 고기 굽고 있고 뭐 제사 지내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지나가요. 아, 축복을 빈 것 같은데 이거는 맞아요. 블레스. 이거 맞거든요. 영어로. 근데 저 사람들 한문의 사람들이 지금 제사 지내면서 지하리 짓들리 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. 그게 뭐냐면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왜? 이게 지금 빙하기 시대, 뿌연 시대 있지 않습니까? 흑백 시대. 그 시대에 지나고 이게 어느 순간 노랗고 빨갛고 하얀 게 저쪽에서 확 떠오르는 거예요. 사람이 그거 막 뿅 가는 겁니다. 그걸 보고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단어가 어떻게 톡히 나와요. 지알리 짓들리라고. 그게 전 세계로 쫙 퍼져요. 자,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그 치롤리라는 단어가 있어요. 치롤리. 그 치롤리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뷰티풀, 아름다움이란 뜻이에요. 아름다움. 자, 치롤리 있죠. 자, 치롤리 나왔습니다. 그럼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비슷한 영어 단어가 다 생각이 납니다. 뭡니까? 주얼리입니다. 주얼리. 뭡니까? 보석. 맞죠? 지알리, 주얼리, 예? 치롤리, 그 다음에 우리말로 지하자, 그 다음에 슈로즈, 방글라데시 슈로즈, 태양입니다. 그게 참 옛날 사람들 태양을 그렇게 발음을 했어요. 끝! 자, 여기까지.